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도 기분템 코디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코디는 여러분들께서 아직 와이드 슬랙스는 부담스러워하셔서 세미 와이드 슬랙스로 진행되지만 와이드 슬랙스에도 쓰면 좋은 코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세미 와이드 슬랙스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사용되는 기본템은 글로즈 스튜디오의 세미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거의 교복처럼 쓰고 있는 슬랙스입니다. 제품의 특징은 부담스럽지 않은 통으로 일자로다가 쭉 뻗은 스트레이트 핏. 다리가 곧아 보여요.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슬랙스 자체가 포멀이랑 캐주얼을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이 널널한 바지 입다가 슬림핏으로 돌아가면 뭔가 낑기는 기분이 불편하다? 한 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제품은 기장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이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통장이 좀 짧은 세미 와이드 슬랙스에도 코디 참고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Stalkers. 자, 먼저 슬랙스의 티셔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뭐 기본 티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입으셔도 돼요. 근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본 티셔츠를 입으실 때 좀 정핏의 티셔츠를 너입을 해서 입으시면 포멀한 룩 연출, 거기에 더비. 하지만 티셔츠 품이 좀 낭낙한 걸로만 바꿔줘도 좀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더비보다는 스니커즈랑 매치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Stalkers.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슬랙스와 많이 매칭하시는 게 바로 셔츠들이더라고요. 블랙 슬랙스이기 때문에 상의 컬러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앵간한 색깔은 다 받아요. 그런데 셔츠의 원단? 재질감에 따라서 좀 룩 연출하는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좀 빳빳한 코튼 면 같은 셔츠를 입어주실 때는 너입을 해버리시면 뭔가 포멀한 룩 연출에 도움이 되고요. 흐느적흐느적 찰랑찰랑 슬랙스랑 좀 비슷한 소재로 매칭을 해주실 때는 포멀하지만 좀 더 여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뭔가 찰랑찰랑 위아래로 세트로 기본 셔츠 말고 나는 좀 감성지게 한 단계 레벨업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셔츠나 좀 원단의 재질감이 독특한 셔츠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감성을 한 스푼 더 추가한다면 저는 오버사이즈 셔츠랑 매칭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위아래 살짝 흐느적흐느적 헐렁헐렁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준비한 제품은 텍스처가 좀 살아있는 감성 셔츠예요. 요거를 버튼을 채우셔서 연출을 하시면 그냥 셔츠 하나만 포인트가 딱 되면서 감성있네 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 다른 연출법은 안에 이너 티셔츠를 입고 셔츠를 풀어 해치라는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조금 더 갖춰 입은 듯한 감성 남자, 그리고 풀어 해친 건 야성미 있는 그런 감성 남자. 뭔지 알겠어요? 아무튼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셔츠 제품군을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셔켓. 조금 더 두껍게 나온 셔츠형 아우터 제품군들이에요. 요즘 자라에서 진짜 깔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셔켓으로도 포멀한 느낌과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포멀한 느낌을 내실 때는 단정하게 티셔츠를 받쳐 입으시고 더비를 신어주시고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너에 후드를 탁 넣어주고 운동화를 탁.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 느낌 저 느낌 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셔츠 매칭들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니트. 나는 니트 전공자니까. 니트 또한 다양한 연출법이 있습니다. 기본 니트와 매칭을 해주실 때는 아무 컬러 상관없이 다 매칭해도 이뻐요. 이때 블랙 슬랙스이기 때문에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싶다 하시면 블랙 더비와 함께 매칭을 해주시면 좀 단정한 듯하면서도 다리가 곧아 보이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트도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좀 품이 낙낙한 제품으로 가버리시면 스니커즈와 매칭을 해서 좀 헐렁헐렁 바이브를 또 내주시면 말이죠. 아, 뭐라 할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패션을 아는 듯한 느낌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본 니트들도 좋지만 좀 레터링이나 패턴이 들어간 니트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또 세미 와이드 슬랙스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부인의 크리켓 니트예요. 클래식한 제품인 크리켓 니트는 활용도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케이블 꽈배기 형태에서 오는 포근한 감성 때문에 분해 나는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셔츠를 레이어링해주셔서 카라와 함께 매칭을 해주셨을 때는 뭔가 공부 잘할 것 같은 프레피 룩인가? 했다가도 라운드 티셔츠와 매칭을 해주시면 또 후면 감성이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운드와 브이넥 이걸 레이어링 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니트엔 종류가 많아요. 니트 베스트도 매칭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크리켓 니트와 마찬가지로 셔츠와 매칭을 해주셨을 때는 좀 더 포멀한 느낌으로 티셔츠와 매칭을 해주셨을 때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답니다. 이때 신발도 같이 포멀 캐주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우, 니트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힘들어 뒤지겠네. 가디건도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디건 연출법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할 깔끔한 룩들이에요. 셔츠와 가디건과 함께 레이어링을 해주셨을 때는 셔츠 느낌 때문에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내줄 수 있다면 좀 더 밝은 느낌, 화이트 계열 티셔츠와 좀 더 정핏 느낌의 가디건을 매칭을 해주시면 뭔가 띠오리 맛, 그런 연출이 가능하시니까요. 이것 또한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슬랙스라고 해서 포멀한 느낌만 어울릴 거야, 미니멀만 어울릴 거야 생각하셨다면 노노.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룩입니다. 검정 세미 와이드 슬랙스에 맨투맨을 탁, 후드를 탁, 여기서 조금 더 센스가 있고 싶다 하시면 티셔츠를 빼꼼빼꼼 해주시면 그게 또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거는 맨투맨을 입으셨을 때는 뭔가 컴온 맛으로 깔끔한 스니커즈를, 후드를 입어주셨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묻어나는 스니커즈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꼭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좀 오버핏, 벌룬핏의 맨투맨과 세미슬랙스의 조합도 진짜 이뻐요. 그런데 이때 키포인트는 바로 화이트 티셔츠 빼꼼이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밑단 벌룬이 살짝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셋업 느낌을 연출해줄 수 있도록 블레이저 조합인데요. 블레이저 안에 셔츠를 입어주시고 더비 신어주시면 당연히 포멀 깔끔한 룩이 완성되겠지만, 또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거는 믹스앤매치잖아요. 블레이저 안에 티셔츠를 입어주시고 스니커즈를 세미 캐주얼한 정장 느낌, 저는 굉장히 요 룩을 선호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이저의 심화 버전이라고 할까요? 요즘 들어서 엄청 유행하고 있는 룩인데 블레이저와 후드 레이어링 조합이에요. 어색하실 수도 있고 평생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시도해볼 맛 난다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 컬러 감의 후드를 매칭을 해주실 땐 좀 더 캐주얼한 맛이 나고요. 하지만 뭔가 시크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후드 저 조합을 해보고 싶어 하신다면 블랙 후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지금은 춥지만 봄은 언젠간 올 거예요.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건 라이더 자켓이겠죠. 라이더 자켓 또한 세미 와이드 슬랙스와 굉장히 잘 묻는데요. 이때 가죽 자켓이지만 좀 더 섹시하고 단정하고 싶어 하시다면 기본 티셔츠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아직 영해 하는 걸 원하신다면 후드와 레이어링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그리고 아직은 추우니까 세미 와이드 슬랙스와 매칭할 아우터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앵간한 아우터들은 다 올려. 그냥 이 지금 지나가는 앵간한 건 다 올려. 다 올리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경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패션에 정답 따윈 없어요. 개인적으로 야상류, 파카류, 플리스 이런 캐주얼한 느낌이 물씬 나는 아우터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 와이드 슬랙스와 매칭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고 계시고 딱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아우터류들과는 똑같은 면 소재로 매칭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거든요. 원단과 원단의 어우러짐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연출하셨고 하실 것 같은 룩이기는 한데요. 저는 데님 자켓과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가. 다 같은 데님 자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요 엘무드 제품의 데님 자켓은 뭔가 그냥 셔츠가 조금 두꺼워진 자켓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의 데님 자켓이에요. 요런 데님 자켓에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주는 거는 전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데님 자켓 하면 떠오르실 트러커 형식의 데님 자켓과 세미 와이드 슬랙스는 언뜻 봤을 때는 분명 어울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미는 요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미니멀 깔끔 다리가 곧아 보이는 블랙 세미 와이드 슬랙스 코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분명 제가 모든 코디들을 다 다룬 건 아닐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코디 편의만큼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제 취향이 패션의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상한 조합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템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을 수 있네 라는 아이디어만 조금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기본템 코디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무 뛴대 널뛰기.